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뭐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프리헨션의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뭘 두고 컴프리헨션이라고 얘기하나요? 컴프리헨시브라고 하는 거는 넓다, 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comprehension, comprehension. So, the action or capability of understanding something.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나 능력 그런 의미, 그런 의미와 또는 inclusion, 뭐 포함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list comprehension 그러면은 뭐라고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같이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우리 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요. 이걸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로 반으로 나눕니다. vertical bar라고 얘기하죠, 그죠? 반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속에 리스트를 두겠습니다. 어떤 리스트냐니까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누군가에게 보낸다 할 때는 이렇게로 주게 됩니다. X라는 이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1에서 10까지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X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X를 어떻게 보여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다가 다시 X를 적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집합이론, 셋지어리, 집합 같은 과목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아마 지금 이 수업이 초등 4년차 수업이잖아요. 해피런 하스켈 이 수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수 과목 중에서 영수통합 알지브라 1시 여기서 다루거나 프리 알지브라에서 다루거나 혹은 중학교 들어가서 중등 1년차 알지브라 2A, 2B 여기서 다루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혹시 안 배웠다 그러면은 이런 표시 집합과 원소, 그죠? 집합과 원소 부분 아직 안 배웠다고 하면은 곧 아마 수학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해볼까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시어자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볼까요? 다시 구조를 잘 보세요. 여기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속에 또 하나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리스트의 원소 하나 하나를 X라는 이름으로 뽑아내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뽑아낸 X를 여기다가 보내주라, 그렇죠? 장벽을 넘어서 토스, 그렇죠? 농구 코트 아니지 배구 코트에서 공을 넘기듯이 토스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날라왔죠? 이 날라온 것이 다시 하나의 원소로 X가 1로 들어오고 다시 이 X가 다시 2로 들어오고 다시 이 X가 3으로 들어오고, 그죠? 흐름이 느껴지나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 여기, 여기 다 차곡차곡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가 흐르는 걸 우리는 스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스트림. 스트림은 물. 개울, 시냇물 이런 뜻이에요. 시냇물에 물이 흘러가듯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래밍은 가장 핵심이 스트림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부터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 리스트로부터 개울물이죠. 데이터의 개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차차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에다가 그냥 X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줄 수도 있겠죠. 이 X 곱하기 2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시 이 X 곱하기 X, X 스퀘어죠. 그러니까 X 스퀘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1, 4, 6, 16 쭉쭉해서 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게 집합이론,
집합이고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이고 이것이 원소고. 그죠? 원소 하나하나를 뽑아서 그 원소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가. 이게 펑션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가장 기본적인 펑션의 형식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뽑아 가져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있죠?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만 뽑아내면은 이게 아규먼트가 되는 거예요. 아규먼트. 아규먼트.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하나하나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이것을 스트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하나씩 데이터 넣는 것을 스트림. 되죠?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바로 펑션이에요. 이게 펑션. 그죠? 그러니까 이 X. X 있죠? X가 바로 스트림이고 혹은 다른 말로 지금은 스트림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말로 할게. X는 이걸 아규먼트라고 그냥 아규먼트. 그죠? 그래, 요 X 색깔을 같이 다 X니까 좀 그러다. 자, 빨간색으로 해놓겠습니다. 글자를 좀 더 키울까요? 자, 좀 커졌나요? 네, 커졌습니다. X 있죠? 이 X가 여기 있는 X. 그게 아규먼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X 곱하기 X. 요 부분 있죠? 요게 바로 펑션의 바디. 이 부분이 function body. 하면은 function body라고 하고 이 부분은 argument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function head라고도 얘기하죠. function head. 그죠? function head, function body. 그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뭔가가 만들어졌던 게 있죠. 뭐가 만들어졌나요?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요만큼. 여기 뭐예요? 여기 return 값이죠. 이 부분이 equal return value. value. 자, 그러니까 펑션의 인풋과 아웃풋, 아규먼트와 return value, 그리고 펑션 헤드와 펑션 바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이론적인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리스트 자체가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인 셈이죠. 이해되시나요?